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. 이거 철일 동안으로 하거든. 근데 철일 동안은 안 하고. 왜 그랬나? 비슷한 거 있어요. 이건 너무 많이 봤거든. 두 번째. 김정훈. 김정훈 씨. 천벌씩 난 벌씩. 미카천 유캅. 팍차기! 윤종신 씨가 인터뷰 때 제 찬양을 엄청 해서 작가가 윤종신 저한테 입다 그랬대. 왜? 그리고 왜 이 실물을 내가 읽고? 미담이 보이게 하려고. 싸 보이게 하려고. 기현이처럼 이게 굉장히 싸 보이게 하려고. 미담이야 계속해봐. 왜 날 좋아하죠? 왜 날 좋아해? 언제부터 얼마나 어떻게 좋아했나요? 제가 워낙 그 어릴 때부터 되게 음악을 되게 좋아했고 라디오라는 매체를 되게 좋아하면서 유희열이라는 사람, 아 예, 그리고 윤종신이라는 사람, 두 남자에게 윤종신은 아니군요. 예, 유희열부터 된 거 보니까 어린애들에게는 면전에 있는데 유희열 된 거 보면 형은 아니야. 어. 알았죠? 네. 저는 윤종신, 유희열 두 분 생각보다 수준이 조금 낮네요. 두 남자에 대한 그 동경이 되게 컸어요. 되게 어릴 때부터 한 14살 막 이때부터 그분들의 그 음악에 처음에 빠졌죠. 빠져서 전 앨범에서 뭐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좋아하고. 주우재 씨가 네. 진짜로 윤종신 씨 능력자가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요. 전주만 저희가 들려드립니다. 우리 종신이 형의 네. 노래 전주만 듣고 노래 맞춰주세요. 윤종신도 몰라요. 나도 네. 나도 할게. 네. 첫 번째 곡. 응답. 뭐야? 뭐지? 나 못 들었어. 야경. 야경. 아하 야경. 나 못 들었어. 들었어. 종신아 네 노래야. 몰랐어? 네. 자 야경. 진짜 매니악한. 어허. 오늘은 이별 특집 스타일이죠. 야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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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. 정답. 어. 정답. 어. 서른 넘어 집으로 가는 길. 아. 아. 종신아 이거 뭐지 아가? 예. 야 아. 이게 윤종신 씨한테 제가 봤을 때 독이 될 것 같은데요. 와 좋아 이 노래 알아. 자 세 번째 노래. 예? 자. 아 나 이거 알았어. 자.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이거 자. 피아노 두 번으로. 어떻게 하지? 희열이가 준 선물. 진짜로? 진짜로? 연주곡이야 연주곡. 아, 이 노래가 아, 신기하다. 자 좀 더 좀 더. 다음 문제. 정답. 어? 벌써? 정답. 어? 벌써? 이건 너무 쉬운데요? 네. 뭐가 쉬워? 너에게 간다. 아하. 우린 몰라요. 이 노래도 이 노래가 우린 몰라요. 네, 너에게 간다. 너에게 간다. 이 노래가 윤종신 씨 비하인드 스마일이라는 10집 앨범. 제가 생각하는 가장 명반으로 생각하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이게 여자 버전이 있어요. 옥주현 씨가 부른 나에게 온다라는 곡이 있어요. 양파양도 불렀고. 네, 그렇죠. 양파 씨는 이제 그 월간에서 부른 거고 네네. 예전에 옥주현 씨 3집인가요? 수록된 곡이었는데. 긴장한데요? 쓸데없는 정보를 왜 찾아?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야 내 팬들한테. 마지막입니다. 다음 노래. 다음 문제. 에이, 이거 노태우 대통령 때 나온 노래예요. 너의 결혼식인가요? 맞아요. 저리고서 이제 몰랐었어. 오, 형 아시네요. 몰랐었어. 역시 옛날 사람은 당연하지. 아니 아니야. 요거 다음에 꽤 나와. 한참 나오다가 몰랐었어. 몰랐었어 나오는 노래죠. 조금만 나와 역시. 어? 너 속으로 날 조기하고 있었구나. 전혀 공감이 안 되네. 진짜 너 나름의 히트곡들. 전혀 공감이 안 돼. 그렇죠. 나름의 히트곡들. 네. 저는 더 많이 더 마이너한 한 곡도 알아요. 한 노래들을 해도 저는. 근데 이만큼 나한테 나오는 게 나한테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어. 주우재 씨는 모델로 잘 나가다가 방송 시작하면서 조금 모자라졌다고. 제가 그게 있어요.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. 제법 많은 프로그램을 했거든요. 어, 맞아, 맞아.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했는데 거의 단타성이에요. 단타성이고 제가 또 그런 걸 좀 잘해요. 이렇게 허세 막 부리고 막 이런 걸 잘하니까 어디 프로그램에서 부르면 가면은 허세만. 말투나 어떤 이런 거 허세를 좀 부려달라. 그리고 괜히 이제 있는 계신 MC분들한테 좀 공격 좀 해달라. 아하.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니까 저는 또 아예 알겠습니다. 이러고 이제 하죠. 보통 그거를 진짜인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장난을 이렇게 했다가. 그리고 제가 상 자체가 웃는 상이 아니에요. 그렇지, 그게 중요하지. 상 자체가 웃는 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눈웃음이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. 약간 목표 정도. 사실 집에서 연습도 막 했어요. 막
개구리 뒷다리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그리고 자기 전에 이러고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웃는 연습이나 하자. 이러고 한 30분을 있어요. 여기가 막 떨려요. 잠 드는 순간 바로 이렇게 돼요. 아, 그렇게 자요. 자다 일어나면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. 그냥. 자다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? 왜냐면 제가 깰 때 이러고 있어요. 아니 얼굴 상은 굉장히 그 약간 귀여운 그렇죠. 상인데? 약간 귀엽죠. 근데 이제 웃는 상이 아니니까. 아니 뭐 나는 울 상인데 뭐. 자 우재 씨는 방송국을 한 번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네. 들어오긴 들어와요 무조건. 네. 들어가는데 꼭 찝찝하게 들어가요. 그러니까 그 운전석에서 이렇게 내리시잖아요. 어 뭐하러 오셨나요?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출연입니다. 라디오스타 녹화입니다. 이러면 누구시죠? 주우재 씨요. 예? 주우재 씨요. 들어가세요. 어, 이게 늘 반복이 되는 제 얼굴을 이렇게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그 사람들도 이러고 막 이러고 있다고. 네, 근데 이렇게 해서 연예인 아직 안 오셨나요? 저 아직도 슬리퍼라 그래. 그래도 시원하게 누구 한 명 정도는 시원하게 아우 주우재 씨요. 들어가서 아, 이렇게 하는 거를 느껴보고 싶다 이거죠. 그걸 목표로 아, 하면 되겠네. 언젠간 될 거고요. 뭐 여태까지 그냥 아, 본인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고. 늘 뭐 네. 지금까지는 다. 네. 오늘 로꼬 씨도 잘 들어왔어요? 항상 저는 로꼬예요. 그러면 뭔 거요? 아, 우리 여기 조우재 씨가 아주 뭐 노력을 많이 하네. 근데 MBC 연예대상 그 전현무에게 조언을 구했다고. 가끔 술을 마시는데 그때 제가 한창 그 단타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. 근데 그때 유난히도 막 분장을 하고 이런 예능을 제가 연달아 했던 것 같아요. 집에서 그거를 본방을 하고 나서 조금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. 조금 막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거가 있어. 이제 술을 먹다가 현무 형이랑 둘이 이렇게 앉게 돼서 얘기를 했죠. 아, 조금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? 했더니 이제 현무 형이 넌 모델이다.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방송을 다 하지 마라. 그렇게 방송국에서 부르기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. 그냥 관심 없단 얘기예요. 그냥 매뉴얼대로 얘기해. 그러기에는 원래 영혼이 없어. 나한테 큰 관심 없는 친구야. 아 그래요? 한 시간 정도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아 알겠습니다. 다음 날 바로 회사에 연락했죠. 이제 방송 안 하겠다 한동안. 나 너무 쉬운 사람 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그해 2017년도였죠. 예. 그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쉬었어요. 바로 잊혀지더라고요. 그냥 내가 보면 현무가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나 보다 뭐. 하기 전에. 그런가요? 그냥 털어낸 거야. 예. 갑자기 나 가야 되겠어. 가지 않았어요. 혹시? 맞아요. 그러니까 한 시간 진짜로. 시간 변네. 시대죠? 네 그렇습니다. 맞아. 네 그래서. H 어디에 H? 홍대. 동문이야. 동문 진짜요? 네. 인사해. 저 기획원가. 아 진짜요? 네. 인사해. 저 인사하고 있잖아. 어떻게 더해 저기. 동문이야. H대 H대. 비슷할 것 같은데. 저는 공과학번이고요. 아 저는 06. 아 완전 네. 인사해. 또해? 인사했잖아. 김우재 씨는 자칭 모델계의 김학도입니다. 아하.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.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러면 이승환. 이승환 씨. 네.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야 할까? 아니 대부분 후렴구에 막 그 부분을 그래, 많이 하는데 대부분 철일 동안으로 하거든. 근데 철일 동안은 안 하고. 왜 그랬나? 비슷하네. 이건 너무 많이 봤거든. 이승환 이승환하고 상호 비슷해. 자 그리고 만조 두 번째 김정훈 씨. 일단 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안 좋겠고요. 생각보다 잘하네요. 생각보다. 또 누구죠? 김동률 선배님. 그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.
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, 괜찮네. 어. 아니, 이현우 씨도 할 줄 알겠네, 그러면. 누구야? 이현우. 아, 이현우. 두루루 감으며, 이거. 지금 파악했어. 아니, 비슷해요. 이현우 씨랑 비슷해요. 어, 이건 지금 처음 해본 거예요. 처음 해본 거예요. 비슷해요. 김정은. 이적. 이적 씨야. 저기요. 참 느렸었지. 거기도 바로 동민혁 걸로 네. 하면 되겠네. 어. 네. 같이 하잖아. 참 어렸었지. 이현우 씨, 이현우 씨. 두루루 감으며. 이게 약간 좀 깔깔이도 괜찮고 아, 네. 김장훈 씨가 아주 괜찮네. 어. 네. 지금 이제 김민준 씨. 엄마가 그리 힘드니 어, 비슷해 내가 비슷해 나를 힘들게 하니 아니 남들이 안 하는 부분을 하니까 어떡하냐 마지막 임윤세 선배님 삐르삐르삐르 파랑새는 가수로 임윤세 씨는 아니야 약간 양락경 느낌도 나 양락경 임윤세 씨 빼놓고는 걔가 괜찮아요 다음에 드세요 양락경 씨가 누구예요? 최양락 씨 아 양락경 씨는 뭐야? 양락경이니까 라경이라고 양락 양락경을 양락경 최양락경 씨 비슷해 그러니까 기? 뭐 이런 거 저 잘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저기 김장훈 씨 걸 좀 많이 해줘요 허니 허니 많이 보고 싶어 근데 몸이 쓰레기다라는 게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위장이 안 좋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뭐 일자로 딱 직장 같은 데 있으니까 살을 안 찌우려고 안 찌우는 게 아니라 평생 이렇게 살고 있어요. 늘면 바로 나오니까. 그 정도요? 뭐 운동을 한다거나 관리 안 해요. 식단 조절을 한다거나 전혀 없어요. 저는 집에 있으면 누워있고 그냥 먹고 싶을 때 먹고 아 그거 있다. 이런 일이 있잖아요. 방송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먹어요. 아, 진짜 예민하네. 예민해서.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고정하면 안 되겠네. 건강 버리겠어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방송국이 말이야.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누구 하나 인생 파괴시켜가면서. 그렇게 예, 먹겠습니다, 이제. 먹을 수 있고. 할 수 있어요. 네. 고정이 세기만 해도 그럼 3일 좀 굶어야 되는 거야. 의외로 3일. 의외로 방송 하나 하는데 잘 먹어야 돼. 그게 일상이 되면 좀 먹겠죠. 제가. 김우재 씨는 요새 집을 늘려서 그렇게 좋아요? 진짜 아 이건 생각만 해도 좋은데 13년 만에 진짜 뭔가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집다운 집이라고 해야 되나? 오. 통유리로 이제 앞에 가든도 있어요. 조그만한 게. 창 열어놓고. 좋은 데 같네. 괜히 이렇게 탁. 그래서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촬영용 집입니다.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? 누가 봐도 대만하겠네요. 홍보대만. 누가 봐도 촬영을 하기 위한 그런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정 한 프로로만 지금 이게 아니 뭐 그렇진 않은데 제가 어쨌든 혼자 사니까 아니 그럼 저기 한번 나가 TV조선 이것이 인생이다 뭐든 좋아 근데 괜찮잖아 정말 어떤 내용이야? 아니 그냥 다큐야 왜 라디오스타도 황금화장 시절에 그 5분 나가고 막 5분 편성이 됐잖아 저 혼자 사는 데요 이제 5분도 저는 아 1인 방송을 하는 건 어때요? 1인 미디어 맞잖아요. 유튜버 점점 그 영향이 커지는데 집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웃들한테 오픈하우스 이래가지고 한번 그래서 반상회도 한번 하고 유재지 뭐 떡도 좀 돌리고 그러면 되지 뭐